금강산에서 오늘부터 2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북측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헤어졌던 남쪽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간간이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상봉의 기쁨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가 다시 한번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68년 만에 만난 혈육에게 가족의 안부를 묻고 언니는 이제 1년 됐어 죽은지 아, 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 됐고 처음 본 이모에게서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울먹입니다. 엄마인 줄 알았어. 엄마랑 너무 똑같아서 엄마인 줄 알았어. 공장에 돈 벌러 떠난 언니와 전쟁 통해 이별하게 됐던 동생은 다시 그럴 수는 없다는 듯 언니를 끌어안고 놓지 못합니다. 남동생이 가져온 선물. 누이, 이거 기억하십니까? 누이가 14살 때 이거 돌아가신 어머니가 누나를 만나면 주라고 남겨놓은 자수를 70년 만에 가져왔습니다. 최고령자인 100살 강정옥 할머니도 68년 만에 동생을 만났습니다. 어디 간절히 물었든 간절히 물었는가. 우리 어머니가 막 들고 꼭 달려나. 2차 상봉에서는 북측 상봉 신청자 81명과 동반 가족이 우리 측 가족 326명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1차 상봉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두 6차례 12시간에 걸쳐 만남의 기회를 갖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